아, 이분 또 함께 해주십니다. 아, 그럼요. 요즘 이분이 뭘 조금만 잘 드시기만 해도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소식자. 까다로운 입맛, 소식의 아이콘, 박소연님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 원래. 한 개만 먹어. 아니, 소식자라서 이렇게 먹는 방송에는 초대를 잘 안 해주세요, 항상. 근데 제가 다른 분보다는 많이 못 먹지만 네. 그 한 입이 굉장히 소중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거기에 대한 이 욕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먹고 싶은 음식이 그런 라면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좀 기적적으로 막 먹고 막 국물까지 먹는 모습 나오나요? 막 먹고 막 국물까지 먹는 모습 나오나요? 한 뭐 두 젓가락씩 해서 예, 한번 두 젓가락씩 그렇지만 평가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네네. 믿어주세요. 아, 우리 편셰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은 그 특집인 만큼 저희가 전문가분들도 좀 더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먼저 밀키트를 제작하고 있는 H 브랜드의 신승호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렇게까지 기리고 한참 동생이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한참 동생이라고요. 앉으세요. 알고 싶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주위 편의점의 이정표 실장님 반갑습니다. 앉으시라고요. 박수 박수 엉덩이에 뭐 좀 붙여줘요. 왜 이렇게 자주 이러지? 아, 저는 모르게. 한 번 더 나오면 퇴장입니다. 아, 인사성이 밝은 것도 예, 제가 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평가 들어가 볼까요? 네. 전문가 평가단이 각 25% 그리고 스페셜 평가당 총 25%의 비중으로 합산해서 오늘의 우승자가 발표가 됩니다. 2,000원의 뽕버터 라면입니다. 뽕버터 라면. 네. 어떡해. 긴장돼. 자, 우리 2,000원 씨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메뉴는 짬뽕의 매콤한 맛을 또 자랑하는 뽕버터 라면입니다. 목살과 함께 고춧가루를 함께 볶아서 고추기름을 냈는데요. 다양한 회물들이 들어가서 짬뽕의 맛을 첨가했고요. 짬뽕의 그냥 자극적인 날카로운 매콤함이 아니라 그것을 좀 중화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저희가 10g 정도 함께 넣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화란 불빛 꺼지지 않는 너무 많이 늦지 않을까요? 네, 국물부터. 야, 이거 진짜 긴장돼. 진짜 긴장. 야. 토마토가 맵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맵기로 생각을 하셨나요? 맵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맵기로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제 평가를 위해서 조금 이제 조절을 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매콤하게 하려고 노력을 애를 썼습니다. 첫 입에는 정말 헉하고 매운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버터가 녹으면서 중화돼서 좀 부드러워졌죠? 네. 그리고 토마토도 예, 토마토가 딱 들어오니까 약간 단맛도 있고. 아, 그쵸. 그게 다른 라면과 달랐어요. 먹는 척만 하신 거 아니에요? 먹은 거 맞아요? 먹었어요. 먹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 방울토마토가 함께 가미되면서 약간의 산미도 좀 높여주는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맨 입 먹고 물른다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재료가 뭐. 뒤에 메뉴가 없으면 다 먹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우와. 편 셰프분들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봐도 됩니다. 박송 씨. 없습니다. 아니, 난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따뜻함이 하나도 없어. 괜찮은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막내입니다. 2,000원 막내니까.